안녕, 영어문법 기초개념, 동명사. 오늘 배워볼 개념은 바로 동명사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동명사의 역할과 목적으로 쓰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 알아본 다음 개념 플러스까지 쫙 정리해보도록 하자. 먼저 유닛 1, 동명사의 역할이야. 동명사는 동사원형 플러스 ing의 형태로 동사의 뜻을 유지하면서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말해. 주어로 쓰인 동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하고 보어로 쓰인 동명사는 동사를 수식해. 또 목적으로 쓰일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와 부정. 의미상 주어는 동명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를 말하고 동명사의 부정은 not 또는 never를 동명사 앞에 붙여서 나타내. 그렇다면 동명사의 시제와 수동태는 무엇일까? 동명사의 시제는 단순 동명사와 완료 동명사로 나뉘고 동명사의 수동태도 단순 수동태와 완료 수동태로 나뉘어.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닛2를 공부해보자.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대해 알아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꼭 외워야 하니까 집중해줘. 자, 먼저 특정 형태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에는 finish, enjoy, mind, keep, avoid 등이 있고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에는 want, need, wish, desire, hope 등이 있어.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쓰는 동사도 있는데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like, love, hate 등이 있고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remember, forget, try 등이 있는데 나랑은 remember만 살펴보자. remember plus 동명사는 과거에 뭐 한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plus 투부정사는 미래에 뭐 할 것을 기억하다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외워야 하는데 내가 그래서 깜짝 팁을 준비해봤어. 먼저 특정 형태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 서로 비교하며 외우는 게 중요하고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쓰는 동사 중에서도 의미가 다른 경우를 보면 동명사로 쓰일 때는 의미가 과거를 나타내고 투부정사로 쓰일 때는 의미가 보통 미래를 나타내는 걸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거야.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개념 플러스 살펴보자. 동명사를 이용한 주요 구문을 내가 몇 가지 차곡차곡 가져와 봤는데 나랑은 중요한 3번만 살펴볼 거야. 3번을 보면 look forward to 뒤에 동명사가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to 뒤에 동명사가 나와 있냐고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여기서 이 to는 look forward to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와도 문법적인 오류는 전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해. 잠깐!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알고 가자.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보는 거야. 동명사와 현재분사는 형태가 같아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이지.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인 척을 하는 것이고 현재분사는 동사가 형용사인 척을 하는 거야. 또 동명사의 해석은 무엇무엇 하는 것, 현재분사의 해석은 무엇무엇 하고 있는으로 완전히 다르지.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영어문법 기초개념 동명사 오늘의 수업 끝!